반갑습니다. 메타키입니다. 오늘은 포트에 있는 엄나무 예전에는 아니지만 불과 얼마 안 돼서 많이 담아놓은 거 그대로 키우려다가 밭으로 이동을 하려고 지금 포트를 털고 있습니다. 잘 컸죠? 아주 잘 컸어요. 도실도실하게. 쫙 일단은 포트 29 트레이 포트에 있는 거 일단 요 공간에 좀뭘 활용을 하려고 또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. 그건 나중에 차후에 또 영상에서 찾아뵙고요. 오늘은 요거를 이제 털어보겠습니다. 얼마나 뿌리가 잘 돌았나. 자, 뭐 아무거나 해서 자 볼까요? 보이시죠? 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. 두두두두두 털려요. 자, 보이시죠? 뿌리가 아주 그냥 토실토실합니다. 여기다가 담가놓고 또 여기 있는 거. 자, 얼마나 주인이 게으렀으면 아주 말라 죽이고 있습니다, 지금. 보이시죠? 그래도 이 엄나무는 뿌리가 어마어마하죠? 자, 가까이 보여드릴까요? 실뿌리들이 아주 그냥 물 달라고 아주 그냥 난리를 치는 것 같네요. 뿌리를 보니까. 자, 좀 작은 것도 한번 볼까요? 작은 거. 이거 작은 거. 자, 이것도 작은 거는 이제 처음에 좀 작은 거라. 자, 이것도 한번 뿌리 한번 볼까요? 쭉. 어우, 뭐, 그래도 뭐, 이 정도면 뭐, 뿌리가 그냥, 토실토실합니다. 한번 또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또 잔뿌리가 또 나오는 거겠죠?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. 자, 또 여기. 자, 한번 볼게요. 야, 완전 뭐, 물기가 한 개도 없습니다. 그냥 이렇게 하면은, 스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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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
보이시죠, 뿌리? 좋습니다. 뿌리가 기가 막히죠? 포트에서 이 정도는 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이 정도 키우시겠죠, 뭐. 물론, 안클 때도 있고 죽일 때도 많습니다. 이것도 볼까요? 이건 좀 뿌리가 조금 약한데. 좀 약하고요. 이거는 좀, 많이 자랐네요, 이거는. 이거는 뭐. 그죠? 뿌리가. 잘 컸습니다. 또, 요런 또 키워서.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어요. 뿌리가 아주 그냥 다실다실합니다. 물기가 한 개도 없네요. 그냥 딱 보셔도 그냥 모래처럼 그냥 툭툭툭 나오죠. 이렇게 키우시면 안 됩니다. 요거를 제 영상에서 항상 저처럼 키우시면 안 됩니다. 그래도 약간의 보관심은 우리 나무에 나름 도움이 됩니다. 괜히 또 과습해서 또 죽이는 경우가 또 생각보다 많아요. 여기서 예전에 요거 많이씩 심어놨던 거 한번 볼까요? 자, 요거 이렇게. 초반에 좀 심어놨던 포트에다 좀, 이건 좀 오래됐는데 발화는 좀 빨리 됐는데 이제 성장을 얼마나 했나 좀 볼까요? 아유, 한 손에는 또 아유 허기 뭐 그냥 아이고 뿌리가 막 툭툭 끊어지네. 자, 그래도 상관없습니다. 뿌리가 끊어져도 살
살로몬 삽니다. 자, 와, 보슬보슬하네요. 보슬보슬 뿌리가 좀 약하네요. 오래된 놈 치고는 뿌리가 좀 약하다. 이건 또 나름 많이 있는데. 마지막으로 네 개 심어져 있는 거 볼까요? 짜잔. 오, 벌써 뿌리가 많이 발달됐는지 막 끊어지는 소리가 막 나네요. 뿌리가 툭툭 끊어지는 소리가. 자, 살살살살살 해갖고 살살살. 이건 또 다른 경쟁 상대가 있어서 그런가 뿌리가 좀 잘 돌았네요. 자, 여기도 살살살살살살살살. 어우, 뭐냐? 뿌리가 예술이에요, 예술. 자,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? 포트로 재배해도 잘 자랍니다. 자, 여기까지 메타킹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